진디 또 뭐야? 무슨 일이세요? 병원에 따로 올라가가지고. 아 그래요? 감사해요. 네. 야 공인탁이 너 짐 싸가지고 서해병원 좀 가봐. 서해병원은 왜? 너 동생이 거기 있다는데? 공윤재가요? 응. 몰라요. 어? 대책이 있었으니까 때렸을 거 아니여. 없어요. 너는 사제가 멀쩡히 돌아다녔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사제가 너덜너덜혀?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? 학생이 얘 보호자요? 아 학생이 얘 보호자냐니까? 네 제가 보호자 맞는데. 전치 사주요 사주.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. 맘 같아선 확 깜빵에 쳐넣어도 시원찮아 내가 아주 그냥. 아줌마가 뭔데 날 깜빵에 쳐넣어요. 뭐요? 어디서 보리장머리 없게. 보리장머리 없는 건 그쪽 아들이죠. 걔가 먼저 사람 성질 긁었다니까요. 아니 그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요? 내가 이러니까 애미 없는 놈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요. 어? 뭐라고요? 뭐라고 했어요 지금? 애미 없는 놈들이라 그랬다. 왜? 야 줌마 진짜! 그만해. 뭘 그만해. 저 아줌마가 지금 선 넘잖아. 그만하라고 좀.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. 죄송해요. 200. 용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라니까. 합의금으로 200이나 보내라고.